가수 현진영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는데요.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교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건강상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4억 원 정도이며 법원은 다음 달 중 파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